안녕하십니까. 국민과TV 이대관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요즘 장마철로 한 달 넘게 비가 계속 내려서 영상을 찍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드디어 날씨가 좋아져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에서 매력적인 차량 G70입니다. G70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차량이 왜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냐, 왜 들고 왔느냐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실내로 들어와서 얘기한 이유는 너무 더워요. 지금 폭염주의보로 부산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G70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등록이 2019년 8월입니다. 지금 20년 8월이 된 딱 1년 가량이 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옵션은 2.0 터보의 엘리트 옵션의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은 무려 4천만원. 4천만원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정상가는 3,956만원짜리 차량입니다. 대략 4천만원짜리 차량이죠. 지금 이제 판매되는 금액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데 무려 700만원에 빠진 3,270만원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금가는 3,200입니다. 제가 받는 가량은 3,200, 신차가에서 무려 750만원, 800만원 가량이 빠진 차량이고요. 1년밖에 되지 않고 키로수는 17,700km로 차도 엄청 깨끗하고 보증기간 뭐 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남아있는 차량으로서 매력적인 차량이에요. 제네시스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보증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면은 이 차의 매력이 더 얼마나 더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핸들 리모컨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차량이 거의 신차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계기판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로수가 17,778km입니다. 뭐 오시는 손님들, 고객 하신 분들 뭐 시운전 잠깐 하시면서 1, 2km, 뭐 10k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네, 내비게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랜저나 현대 소나타나 특별하게 다른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특별히 크기도 인치가 너무 크거나 그렇진 않아요. 보통 그랜저나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후방 카메라를 보시고 계시고 어라운드 뷰는 되지 않아요. 네, 보시면 여기 파킹은 버튼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 파킹 그리고 카메라 뷰 버튼, 이제 오토 홀드, 저희 뭐 빨간불이나 굉장히 편한 전자 파킹 기능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버튼이죠. 그리고 스탑앤고 온오프 기능 보시면 되고, 전방 감지, 후방 감지기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제가 제일 큰 장점, G70이 제일 이쁘다고 느끼는 장점, 외부 말고 내부에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실내 시트, 그리고 이 고급스러움, 시트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이 느낌이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제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에 대시보드나 이런 게 투톤 컬러, 시트랑 이제 대시보드 느낌이랑 다 투톤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 시트는 아니지만 브라운 대시보드에 블랙 색깔 반반 섞은 느낌이라서 더욱더 고급스럽게 보여요. 네, 지금 제가 장점만 설명해드리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건 조금 솔직한 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상품을 말씀드리기는 G70은 솔직히 말해서 뒷좌석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지금 앞좌석이 시트를 제가 앞으로 많이 당겨놓은 건 아니에요. 넓게 보이려고 당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뒤로 많이 민 것도 아니에요. 좁게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딱 정 앞좌석에서 남성이 보통, 제가 키가 171밖에 되진 않지만 180 같아 보이는 170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전하는 만큼 맞춰놓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이 딱 이 정도예요. G70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점이 뒷좌석이 얼마나 좁은지, 뭐 공간이 얼만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전화 오셨을 때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물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한 주먹 하나 정도? 약간 남성분이 타시거나 저보다 뭐 키가 조금 더 크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참고하시고 고려해보시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NX다 보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핸들 열선처럼 이제 뒷좌석도 버튼이 3단계에요. 열선이 G70 차량 내부 하나하나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해드렸어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나씩 설명해드렸고요. 마지막 트렁크, 제네시스다 보니까 조금 작은 차량들도 G70, G80이 아닌 차량들도 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도 내부도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 확실하게 뭐 이게 더 뭐 소나타 정도다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반떼보다 조금 넓고 소나타보다는 조금 공간 활용이 조금 좁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총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네시스 외관, 실내 완전 디자인적인 거나 외제차 못지않게 너무 이쁘고 시트, 초컬러 느낌 엄청 좋아요. 외관까지 세세하게 단계별로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고급화가 진행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뭐 열선이나 뒷자리 열선도 단계별이 다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 보거나 가죽이나 이런 안에 분위기나 느낌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너무 저희가 또 차량을 실용성으로 또 보다 보면은 조금 실내가 넓어야 되는지 아니면 트렁크 활용도가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은 나는 뭐 가족이 많지 않아서 뭐 두 명만 타면 된다 이러신 분이나 내가 짐을 꼭 많이 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하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산차에서 외제차, 외제차에서 국산차 넘나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네시스 G70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동 영상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한 바퀴 제가 싹 실내랑 전체적인 느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카TV 이대관이었습니다.